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주된 내용은 무엇이 깨끗한가였어요. 자, 장로들은 그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타박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이다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정결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오늘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하고 뭔가 이번 시간에 이번 주에 나누는 이 말씀이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로와 시돈은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두로와 시돈에서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백향목이죠. 그 레바논의 지금 이 두로와 시돈 레바논 지역인데 레바논 국기를 보면은 그 나무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백향목인데 그만큼 이 지역에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도시는 예전부터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그 역사가 깊은 가나안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악한 이방 도시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친화적인 그런 이스라엘과 친화적인 모습도 보일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또 이 지역도 우리에게 또 익숙한 지역인데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갔던 그 가나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약속의 장소에 거주하고 있던 대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지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가나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인 마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이라고 표현되는 이 이방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싶었던 거죠. 그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이방 중에도 이방,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런 이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이제 그 지역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에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쫓아오면서 시끄럽게 했던지 이 제자들이 못 견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쫓아와서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대했던 태도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 지역은 분명히 이방 땅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에서 꽤 먼 거리였어요. 육로로 걸어가면 120km나 되는 거리였어요. 물론 직경으로는 한 5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걸어서 간다면 산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120km 되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에도 충분히 전해질 만큼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한 선지자가 있다. 이스라엘 지역에 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여인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니까 메시아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분은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 구주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인식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내가 이분을 의지해야 될 자인가, 이분에게 내가 뭔가를 빌어도 빌면 나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자인가, 내 딸이 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것을 고칠 만한 자인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차차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지만 그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해보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고 성경에서 보는 모습이냐면, 그래, 너의 딸이 낫기를 원하느냐? 네, 그러합니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병을 치유해 주시고 병에 낫고 여인은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낯설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발 이 쫓아오는 여인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여인을 보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늘 하던 방식대로 이 여자를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치료해 주실 건가요? 이방의 이 여인이 우리를 너무 성가시게 하는데 예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무엇이 진정한 잃어버린 양인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열두를 내보내심에 명하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안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도 가지 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지 말고 우리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갈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지금 이방 땅에 와 계시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걸까요? 왜 이 지역에 와서 굳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 갈 건데 왜 예수님이 이런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때 여자가 예수님께 앞으로 나옵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께 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멈춰 세우죠. 예수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의 간절한 외침 앞에 예수님 멈춰서게 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그래, 너의 고통이 무엇이니, 너의 아픔이 무엇이니, 너가 내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통상적인 상식이지만 예수님은 더더욱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를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이런 치욕적인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셨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가장 더러운, 부정한
더럽고 부정한 것을 표현할 때 개와 돼지를 사용하죠. 근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라고 표현합니다. 저 개, 저 돼지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동물로 묘사했지만 사실은 욕설과도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대할 때 욕설로 대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그 여인에게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냐.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상대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개와 돼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개도 주인이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이것도 정결법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빵을 떼가지고 손이 더러울 경우에 빵을 떼서 손을 씻는 용도로도 사용했어요. 빵끝을 뜯어서 그 빵으로 손을 비벼서 그 빵에 더러운 것들을 묻힌 다음에 그걸 식탁에 이렇게 털어버립니다. 그럼 집에 있던 개들이 와가지고 그 땅에 떨어진 빵을 부스러기를 먹어요. 자, 손을 씻는 것.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장로들의 전통에 손 씻는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을 더러운 손을 씻어서 떨어뜨렸던 빵 조각은 굉장히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부정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부정한 거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은 개는 정말 부정한 짐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들도 그 주인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는데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니라. 무엇이 부정한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정결한 걸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정결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냐?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더럽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 말씀은 정결법에 대한 계속 그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예수님은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이방 그리고 그 중에서 가나안 민족이 있는 그 땅에 가셨어.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무려 네 번이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잃어버린 양들은 누구일까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킬,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을 정말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주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결한 것, 진정한 깨끗한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깨끗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결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냐? 행위냐? 아니다. 나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든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친정 정결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 나의 지위,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나의 인맥,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은 나를 주로 고백하고 내 앞에 엎드려 절하는,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주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정결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